여러분에게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바쁘신데도 이렇게 찾아주셔서 정말 대단히 감사합니다. 뭐 우리 저 총장님께서 저 대전에 계시는데 아마 앞전에 한번 보신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그 멀리서 또 몇 차 그래 한번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은 사실은 좀 일정이 바빠가지고 초대를 많이 못 했습니다. 그냥 우리 그 지금 뒤에 계시는 회계 우리 저 네 분들하고 우리 식구들하고 또 우리 사업자님, 조업자님 우리 아마 요즘 엔터장 걸리시는 근데 간단하게 그래가지고 이렇게 초대를 많이 못 했습니다. 이쪽은 저도 그래서 하여튼 오붓하게 이런 시간이 지금 갖춰졌는데 우리 총장님은 지금 총장님 계신 지가 한 2년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뭐 이 여러 다른 센터에서 이렇게 들어본 바에 하면 지금 처음에는 그 재산부 하신 분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이제 부장 되신 분 한 2년 됐는데 처음에는 강의하는 게 조금 근데 지금은 우리 총장님들 중에 제일 강의를 잘하는 것 같아요. 힘도 있고 용기도 있고 한번 들어보시면 아니면은 정말 실질적인 어떤 체험이 몸에서 묻어납니다. 이게 진짜입니다. 진짜. 그래서 강의를 진짜 한번 들어보시죠. 들어보면은 여러분들이 얻을 가능성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 총장님을 큰 박수로 소개. 반갑습니다. 에터민을 만나서 행복한 발언을 사랑하는 멜라스타 백영수 인사드립니다. 나는 저를 품고 이렇게 오후에 졸린 시간에 귀한 시간 내서 이따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도 에터민을 만나기 전에는 그냥 평범한 세탁소 아줌마였습니다. 그리고 시골에서 가난한 농부의 딸로 태어났고요. 5남 3녀 8남매 중에 둘째 딸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오빠가 4살 때 홍역하다 죽었대요. 그러니까 언니를 낳는데 아들이 죽고 딸을 낳았으니까 그냥 예쁘게 키우다가 그 다음에 이제 저를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너무너무 서운하셔갖고 아들을 잃고 딸을 두 번째 낳으니까 정말 새로 돌아서 새로 낳고 싶었다고 그런 딸이 했거든요. 그래서 둘째 딸을 낳으니까 입고할 리가 없잖아요. 근데 할머니가 저를 입고하셨대요. 남동생 봤다고. 남동생을 이제 다섯을 제 밑으로 남동생이 다섯이나 있어요. 그래서 아들 다섯, 딸 셋인데 아들 하면서 장손 하면서 키웠는데 오히려 그 아들들이 효도를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요즘 효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가난하게 자랐지만 엄마 아버지가 항상 하시는 말씀이 가난하지만 정직하게 살아라. 항상 남한테 피해를 주지 말고 어른들한테 말 될 거에도 안 되고 고개를 똑바로 쳐들고 어른들을 바라봐도 안 된다. 항상 그렇게 착하게 살으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저희가 60가구 중에 다 임시고 저희만 배가인데도 너무너무 가난하니까 항상 저희 엄마는 누구를 맨날 갖다 주시는 거예요. 그럼 할머니는 맨날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먹을 것도 맨날 남 준다고. 근데 그게 지금 생각하니까 저희 친정엄마가 그 60가구 임시들 모자리 판에서 저희 배가 혼자 살아남기 위한 저희 엄마가 베풀으셨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욕 안 들어먹고 잘 지금까지 살아오시는 삶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도 그 동네에서 지금 87세세요. 그리고 60가구 중에 박사는 안 나왔는데 저희 동생이 공학박사가 하나 나왔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아까 보신 것처럼 정말 가난하다 보니까 항상 양식이 부족한 거예요. 우리 여기 오신 분들 때 연세 드셨으니까 정말 옛날에 어떻게 사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가난한 집 딸이다 보니까 배가 불러서 수저를 남은 기억이 한 번도 없어요. 밥을 먹다가 그냥 없으니까 그만 먹었는데 밥이
어머니신 뒤에 또 아버지 또 아들들 손님들 자녀분들 이렇게 진지를 다 푸고 나면 한 두 그릇 정도밖에 안 남는 걸 가지고 이만한 그릇에다가 허가 그거다 마치 나물을 야채를 막 집어넣고 밥을 비비면 다섯 명이 먹는데 엄마 고모 장엄마 언니 저 다섯이 먹었대. 그러면 차례대로 수저를 놓고 저는 끝까지 그걸 붙잡고 있어도 배가 안 차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너무 배고프게 자랐거든요. 근데 엄마가 맨날 남들한테 우리 먹을 건 안 내기로 남들한테 주는 게 그때 약속했었는데 그렇게 엄마가 배프심을 하셨기 때문에 그 동네에서 지금까지 인심 많이 하셨나 싶고요. 땅도 많이 살았어요. 그래서 지금 세종시가 된 바람에 연기군이 세종시가 마지막이 된 바람에 지금은 갑부가 되셨어요. 지금은 한 20억 넘는 그런 땅을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졸업하자마자 언니랑 같이 서울에 가서 15살부터 수출공장에 가서 일을 했어요. 언니는 그때 당시 여자들이 하는 일을 검사 반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남자들이 짠 옷을 여자가 이렇게 검사를 해갖고 이제 구멍나서 떼우고 이렇게 하는 검사 반장을 하고 있는데 저를 데리고 갔는데 저는 여자들이 하는 일은 돈을 얼마 못 벌으니까 남자가 하는 일을 배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뭔가 했더니 한 150명이 남자들이 욕구를 짜고 있었어요. 근데 저도 이제 언니가 하는 일은 3,000원을 버는데 그걸 하면 15,000원을 번다고 저도 그걸 배우라고 하더라고요. 한 150명 남자 중에 여자는 6명밖에 없는데 제가 그 일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때 15,000원이라는 돈을 수당을 타니까 정말 얼굴 탈까 남들보다 많이 벌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돈을 쓸 줄 모르고 남동생들 공부를 가르쳐야 된다는 그런 공감이 있어갖고 저희 남동생들 다 그 돈을 보내갖고 다섯을 가르쳤어요. 그 남동생들이 공부도 잘하고 했지만 제가 돈을 안 댔더라면 정말 돈이 없어서 못 가르쳤을 거예요. 근데 그 돈으로 이제 가르쳐서 지금 공학 박사 하나 되고 원자력 연구원에 다니고 에너지 연구소에 다니고 또 다들 이제 남동생 다섯이 다 잘 살아요. 근데 저는 못 배웠기 때문에 어디서 이렇게 맨날 취직을 하더라도 이력서 때문에 항상 걸리더라고요. 못 배운 게 한이 맺혀갖고 보니까 지금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신 것처럼 여학생들에게 교복 입고 다니는 게 제일 부러웠었어요. 그래서 저도 공부를 하고 싶어서 공정고시를 공부를 해갖고 제가 지금 서울을 공부해서 땅을 땄는데요. 지금도 제가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세탁소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결혼을 해서 세탁소를 잘하고 있으니까 돈은 그냥 그날그날 돈을 벌어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시댁이 저보다 저희 친정보다 더 가난해가지고 제가 또 맞벌이를 해야 돼서 취직 오자마자부터 바로 또 맞벌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일 공부를 돌려받고 또 라면 떡볶이 집도 드시집도 해봤고 또 농협도 10년 다녀봤고요. 보험도 들고 제가 마지막에 한번 이제 간병사를 했어요. 케어복지사 자격증을 따가지고 간병사를 했는데 그때 지금은 간호조무사님들을 많이 이렇게 따서 할 때 저는 못 배운 게 한이 맺혀서 좀 일찍 땄어요. 그랬더니 산후도우미 1회 또 케어복지사 1회 그게 있더라고요. 산후도우미는 애기를 안 낳고 공부 결혼도 안 하는 시대라 일 그쪽은 일이었고 케어복지사 쪽은 노인 쪽으로 노인 천국이 되다 보니까 정말 실버 쪽은 일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그걸 땄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할머니를 사랑을 받고 자라서 그런지 저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엄청 좋아하세요. 오늘도 많이 오셨는데 정말 존경합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한테 이제 제가 간병사를 하면서 자격증을 그때 따야 되는데 땄어요. 근데 시험을 제가 초등학교밖에 안 나와가지고 다른 거는 잘할 수 있는데 수학하고 영어는 좀 어렵더라고요. 그랬는데 제가 머리를 좀 썼습니다. 다른 데 전국에서 다 왔는데 충청도에서 대전에서 충청도에서 저 한 명 왔더라고요. 근데 시험을 어디서 보냐면 대전 노건대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다섯 과목 전 과목을 다 70점을 맞아야 그래서 맞아야 합격할 때 제가 재수 좋게 합격했어요. 영어 수학은 잘 못하니까 좀 끙끙거리고 있으니까 지나가는 사람에 감독이 이제 다른 사람들은 막 빨리빨리 하고 나가니까 한 시간 만에 가야 되는데 저는 이제 제일 혼자 남았었어요. 지나가다 한 번씩 찍어줘갖고 제가 시험을 봤고요. 면허증을 딸 때도 남들이 여자들이 자전거 안 탈 때 저는 자전거를 배웠고요. 면허증도 여자들이 면허를 안 딸 때 저는 땄어요. 제가 그때 당시 면허증을 딸 때는 우리 형편에는 평생 가도 차를 굴리면서 살을 형편이 아예 안 된다.
냄새가 됐죠.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가난한데 무슨 차를 부리냐. 자전거랑 타면 다행이지. 그래가지고 갔는데 면허증을 따놓고 보니까 차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면허증 딸 때도 빨간불은 쓰는 거고 파란불은 가는 건 줄 알고 다른 걸 몰랐어요. 좌회전이 우회전이 모르고 어떻게 차선이 중앙차선인지 몰랐었는데 답을 달아놓고서 길은 게 답이더라고요. 답을 달아놓고 한 번씩 읽었다가 시험을 봤더니 82점이 나왔고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을 살 때도 돈을 모아서 집을 사려면 집을 애상으로 사놓고 그걸 갚으려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운전면허를 따놓고 나니까 남동생이 전자통신하고 달린 남동생이 세탁소 간판을 딱 붙여가지고 중고차 만원, 100만원짜리를 딱 받아주시고요. 운전도 잘 못하는데 면허증만 있는데 그걸 받아주니까 밤에 운전을 이제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 연수를 해갖고 제가 차를 끌고 다녔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제 제가 운전을 하고 있거든요. 여자들이 우선 조금 일찍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애터미도 이제 제가 못 배운 것 때문에 이제 그 옛날에는 이렇게 공부 잘 하시고 우리 박경수 사장님처럼 공부도 많이 하시고 훌륭한 유자집에 태어나신 분들은 공부만 하면 공부를 못해도 부모가 부자면 고결로 이렇게 쌀가루를 갖다 주셔서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희 옆집에 딸애들은 공부 하나도 못하고 6학년을 7학년까지 다니는데도 부모가 쌀을 갖다 주셔가지고 학교를 보내더라고요. 너랑 나랑 바꿔서 태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저는 그래서 이제 애터미도 지금은 배운 사람이 성공하는 시대가 아니고 정말 못 배운 사람도 정보만 빨리 받으면 정보화 시대가 돼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애터미가 10년 전에 대전에 처음 들어왔을 때 애터미 정보를 듣고 그때부터 제가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제가 착하게 살면서 벽을 싸면 사는 게 더 성공되지 나는 가난하게 살았어도 나는 돈을 막 모으려고는 안 했었어요. 착하게 살면서 자원봉사상도 타고 공무조리상도 타고 효부상도 타고 효자상도 탔습니다. 근데 어느 날 여동생이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이 다른 거 뭘 하다가 카드 빚으로 5억을 저한테 빚을 남겨주고 도망갔어요. 그때 당시 정말 때려 죽이고 싶은 여동생이 있는데 지금은 그 여동생 덕분에 내가 이렇게 행복한 노후에 돈을 많이 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여동생이 이렇게 안 했더라면 저도 나 이런 거 안 한다고 애터미라는 좋은 다이아몬드를 갖다 주면서 하락해도 저는 큐빅인 줄 알고 버렸을 겁니다. 그런데 그 여동생이 빚으로 5억을 저한테 넘겨줬을 때 그 5억이라는 빚도 너무너무 컸지만 더 큰 거는 40년 동안 은행보다 더 정확한 여자 법 없이도 살 사람 아무나 생각도 하지 마 아저씨 이런 소리를 듣고 자랐는데 살았는데 그거를 무너뜨린다는 게 더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시집가니까 5남매 가운데 며느리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는 시댁을 안 모셔도 되는 줄 알고 살았는데 어머니 아버님이 저희랑 사신다고 해갖고 평생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93세까지 모시다가 하루가를 가셨는데 어머님이 10분도 안 하고 그냥 아침 잘 8시 10분에 식사하시고 8시 20분에 돌아가셨고 임종을 못 봤습니다. 세탁소가 바로 옆집이라 밥 먹고 세탁소 왔다 가니까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렇게 이 해모임을 드시다가 돌아가셔갖고 굉장히 건강하게 사시다가 93세에 목표도 세울 때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아버님은 82세에 돌아가셨고요. 그래서 어머님이 저를 많이 사랑해 주시고 친정에서 못 받은 사랑을 시댁에서 와서 어머님 아버님이 같이 살리니까 굉장히 이뻐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고 부모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구나 그걸 느꼈습니다. 잘 데가 없어서 시동생하고 한 방에 같이 잤어요. 근데도 어머님 아버님 워낙 이뻐해 주셨고 정말 그런 게 불편한지 모르고 저는 봉투째 월급을 타다가 어머님을 드리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했던 가난한 집에 시집와서 제가 돈 벌어서 어머니한테 봉투째 갖다 드릴 때는 아이고 우리 며느리 가난한 집에 시집와서 고생한다 불쌍하다고 하시던 어머님도 여동생이 5억이나 내밀어갖고 제가 돈을 벌어 다니니까 큰 돈 잡고 욕사리기도 주시면 된다고 네, 조금 싫어하시더라고요. 친정일이 제가 시댁에서 늘 기와집을 팔다가 친정 준 것도 아니고 정말 시댁 재산을 돈을 갖다 준 것도 아니에요. 저희가 처음에 내가 시집으로 오니까 저희 신우가 저보다 한 달 더 먹었어요. 더 먹었는데 그 신우가 얼마나 시집살이를 시키는지 지금도 저한테 언니랑 안 해요. 지금 오빠들도. 근데 그 애기를 저희가 딸을 낳는데 호랑이 형 다방을 안 끄쳐요. 근데 공문 다방을 끄쳐요.
그 정도로 쌀쌀맞게보더라고요. 그런 신호를 제가 저는 22살에 왔는데 34살에 시집을 가더라고요. 그때는 막 너무너무 놓쳐져가 막 아버님이 막 제출하고 가라고 할 때. 근데 그 신호를 제가 반찬을 팍 만들어서 이 시애입장에 싣고 가서 해서 보냈어요. 근데 두 달 있다 또 저 시동생이 장가를 간다는 거예요. 그 시동생이 장가를 가갖고 장가를 들여서 집을 다 살림을 차려놨더니 바로 그 때문에 미국을 간대요. 미국을 왜 가냐니까 박사학위 받으러 간대. 그래서 박사학위를 받으러 갔을 때 돈이 없으면 못 가더라고요. 그래서 300만 원이라는 돈을 얻어서 미국을 보냈습니다. 그때 300만 원이라는 돈은 집이 세 채 값이었어요. 그래서 보내고 났더니 또 2년 있다가 다시 형수님 죄송하지만 200만 원만 더 얻어 보내달라고. 그래서 200만 원을 더 얻어서 주고서는 제가 그 이자를 주느라고 식당에 다녀가고 15만 원 받아서 이자만 받으셨어요. 한 달 월급이 이자밖에 안 됐어요. 그렇게 해서 그 원전은 살아있고 맨날 이자만 주다가 아버님이 82세에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르고 나니까 700만 원이 남더라고요. 그 700만 원을 가지고 갔다가 빚을 갚았거든요. 저희 딸이 대학교에 간다고 200만 원 빼서 빚이 700이었어요. 그 700은 진짜 언제 갚는데 아버님 돌아가시면서 남겨주신 게 땅은 하나도 없고 재산 하나도 없고 장사 치르고 나니까 그 돈으로 이제 갚았어요. 그렇게 하고 있을 때 이제 조금 이제 저희도 이제 세탁부한테 조금씩 조금씩 모여가지고 전세라도 서류쯤 됐을 때 이제 지금 이제 딸들이 또 커서 간호사가 셋이나 되고 이제 늦둥이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걔네들이 돈을 벌어서 이제 걱정 없을 것 같다 했는데 여동생이 5억을 2004년도에 5억을 저한테 빚을 주고 도망가버리고 정말 저는 그때 자살하시는 분들이 왜 자살하는지 알았어요. 저도 정말 자살하고 싶었어요. 그 5억을 빚지고 어떻게 살아가요? 갚을 수도 없는데 뭐를 해서 갚아요? 세탁소 한 달에 200만원 벌었는데 어떻게 그걸 언제 갚을 수도 없고 모을 수도 없고 그랬는데 일에 미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어리석은 자는 쓰러졌을 때 정말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실 때 쓰러진 사람이고 지혜로운 자는 다시 그 기걸 기회로 갖고 일어서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막 일에 미쳐서 살려고 막 청소 아파트 계단 청소부터 시작했어요. 그때가 7월 31일이었어요. 최고 더운 삼복도에 제가 가서 그 고무장갑을 끼고 무장갑을 쓰고서 아파트 그 10주를 땄는데 진짜 땀이 엄청 많이 흘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일을 시작하는 게 지금까지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해갖고는 정말 돈이 모여지지가 않고요. 아무리 해도 그 3,40만 원 벌어갖고는 답이 없었어요. 그런데 정말 케어비즈가 딱 자격증 따서 노인 전문병원에 가서 일을 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분들을 제가 모시고 대소변을 다 받아가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할아버지 어른들을 뵈면 제가 너무 정말 존경스럽고 사랑스럽습니다. 이렇게 건강하신 분들은요, 한 달에 300만 원씩 벌어주시는 겁니다. 편찮으셔서 누워 계시면요, 자식들이 아무리 효녀라도 다 불효자돼요. 내도록 쓰면 다 불효자돼요. 부모님 한 분이 편찮으시면 가족이 다 힘들어요. 그래서 한 달에 300만 원씩 부모를 위해서 갖다 주자고 넣고 부모님이 재산이 있어서 노후에 돈이 나오시는 분들은 괜찮지만 그래도 저는 그분들을 보면서 미래의 우리 모습이다. 얼마 있으면 우리도 저 모습이 되나요? 우리는 과연 노후에 어떻게 뭐를 해서 노후보장을 해볼까 생각했습니다. 근데 예터미를 만났을 때 정말 100만 원만 벌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했는데 지금은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고요. 10년 됐습니다. 처음 만나서 회원가입한 날이 10년 전에 했거든요. 지금은 제가 거의 3천만 원이 넘는 돈을 벌고 있습니다. 아까 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2억 넘는 연봉자가 작년, 재작년에 넘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사업을 많이 배워서 똑똑하다고 한 것도 아니고 앞에 나서 말만 안 하면 나는 집에 간다고. 난 그런 거 시키면 난 말 시키면 난 집에 간다니까 제발 시키지 말라고. 난 그 대신 잘하는 게 있다. 뭘? 밥은 잘해. 밥은 잘하는데 내가 100명만 혼자 하니까 내 밥은 해줄게. 그럼 저는 손님만 오시면 강의를 하라고 하고 저는 그냥 밥을 해서 식사 대접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연구실 선생님들도 한 가지는 잘하시는 거 있잖아요. 다른 걸 못해도 한 가지는 잘한다. 내 청소는 잘한다. 아니면 설문지를 잘한다. 아니면 뭐 심부름은 잘한다. 뭔가 우리 사장님처럼 저렇게 영상 촬영 잘한다. 한 가지만 잘하시면 돼요. 한 가지만 잘하시다 보면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모이면 몇 가지요? 30가지가 넘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애터미션 한 가지만 잘하면 돼요. 저는 밥만 잘했더니
무조건 오시는 분한테 5시에 와도 밥 드셨냐, 3시에 와도 밥 드셨냐, 진지 하셨냐 해갖고 밥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사업을 하셔갖고 지금 이렇게 제가 많이 그러고 있는데, 우리 사장님들 정말 용수산 센터가 생긴 지가 4년 됐습니다. 4년 됐을 때 부산에서 입덕센터 될 줄 알았어요. 그리고 저 곽도가국장은 제가 대전에서 아무도 부산에서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없는데 박독학장님 언니가 대전에 계시면서 이 사업을 알아가지고 다단계를 많이 하셔서 아시더라고요. 부자예요. 그 언니가 우리 박독학장님 동생, 사랑하는 여동생을 이 정보를 줘갖고 애터미 사업을 해보라고 한 거예요. 소년 쪽에 박독학장님도 이 사업이 잘 될지 모르고 안 했는데 지금은 저렇게 잘하셔갖고 이 부산에 센터가 한 15개가 있어요. 박독학장님으로 인해서 센터가 많이 생겼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애터미가 너무 잘 되고 있고 제가 돈을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아무리 회사가 잘 크고 잘 나가도 세계로 10개국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돼도 용수산 센터 계신 사장님들이 안 되면 소용없는 거예요. 나가 안 하면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회장님께서 7계단의 사다리를 누구한테나 다 주셨어요. 똑같이 그걸 타고 올라가라고. 그런데 그걸 밑에다 딱 밀어놓고 밟고 계시고 앉아 계시는 분이 늘 물로 앉아 계셔. 우리 최민식 사장님도 이 애터미카 사장님도 보내드리고 여기 조영국 사장님도 있는 곳이고요. 그런데 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야 저 정상에 올라갑니다. 10층 빌딩도 벽돌 한 장부터 시작한 거지 한 방에 10층 빌딩 집도 아니에요. 애터미도 76,500원부터 시작한 겁니다. 저도 7만원부터 시작해갖고 지금 3,000만원이라고 벌어간 거지 한 방에 벌어간 거 아니거든요. 어제 울산에서 울산 롯데호텔에서 이제 강의를 하고 거기 한 700명 넘게 왔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하고 거기 끝나자마자 여기 와서 이제 밤에 늦게까지 하고 이제 갈매기 저쪽에 법일동인가 저쪽에 거기 가서 하고 또 세아센터 가서 하고 지금 여기 온 거거든요. 차가자 늦을까 봐 정신없이 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나이가 64살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급하게 막 밥 먹고 내려왔더니 늦을 것 같아요. 제가 운전을 하고 왔어요. 어제부터 그 여자가 그 먼 대전에서 여기까지 운전을 하고 다니다 보니까 조금 우리를 간 것 같아요. 사장님들이 정말 귀한 시간에 오셨는데 이 애터미 사업을 내가 심부름꾼이 될 거냐 아니면 사업가가 될 거냐 아니면 내가 장사꾼이 될 거냐 결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심부름꾼이 될 거다 하면은, 근데 심부름꾼이 될 거, 하려고 하시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시더라고요. 근데 장사꾼이 될 거냐? 근데 그것도 안 하신대. 그럼 뭐 하실 거냐? 사업가가 되신대요. 그런데 돈을 10원도 안 드리고 사업을 하시더라고요. 이 세상에 돈을 10원도 안 드리고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놀아도 돈은 들어와요. 경로당에 가셔도 그냥 매달 가고 싫어요. 하다못해 주스라도 하나 사갖고 들고 가야 좋아하지, 그냥 가서 맨날 공짜 얻어먹고 싫어요. 제가 경로당에도 우리 아버님 계실 때 막 부침개를 이만큼 달아다 하나 해갖고 가서 밥도 해드리고 밥도 해드리고 맨날 했는데 뭘 드려야 좋다고 하지 달라가고 안 좋아요. 애터미도요 물론 돈은 별로 안 드는 사업이지만 그래도 내가 사업으로 할 거다 하면 뭔가 준비를 해야 사업이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빨리 가는 방법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저는 10달 만에 다이아몬드를 갔어요. 제가 이 돈이 많은 사람 같도 아니고 사장님들 여기 계신 사장님 5억 빚진 사람 계세요? 5억 빚 갚고 시작하신 분 안 계시다고. 저는 5억 빚 갚고 시작해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그런데 갑자기 저희 딸이 넷인데 셋째가 일단 둘째 딸이 결혼한 게 아니고 큰 딸은 32살이었어요. 네. 또 하나는 31살, 26살, 16살 이렇게 4명이 있는데 얘가 결혼을 한다면서 깜짝 놀랐어요. 얘가 결혼한다고 했는데 얘가 결혼한다고 근데 얘가 결혼한다고 하는데 제가 정말 우리 사원 중에 겸손히 섬긴다는 제가 잘 할 수 있었대요. 저런대로 잘 섬길 수 있으니까. 그런데 제가 잘못하는 게 뭐냐면 저 영혼을 소중히 여기면 저건 뭔 말이고 생각을 경영하는 게 뭔가 안 됐어요. 근데 저기 생각을 경영한다는 걸 제가 3개월 만에 깨달은 사람이에요. 이때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정말 나는 우리
딸님이랑 결혼을 한다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3만원, 5만원 저도 40년 동안 뿌린 게 있어요. 조카가 결혼할 때 30만원, 동생 결혼할 때 50만원, 또 뭐 이렇게 신우 결혼할 때 50만원 막 이렇게 준 게 있잖아요. 이게 이때 돈이 좀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 제품이 두 가지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해모, 지금 드신 해모임은 이렇게 안 생겼었어요. 너무 못생겼었어요. 그리고 요만한 명란감에다가 30개가 딱 들어있었어요. 그러면 이게 잘못 먹으면 막 다 빌 정도로 뾰족했었어요. 근데 이거는 저는 못 파는데 화장품은 얼굴 있는 사람은 다 팔 수 있다는 생각을 해갖고 제가 이걸 사업으로 시작하고 이 제품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를 샀냐? 선크림이 그때 당시 피오코리아께 런칭이 됐었어요. 그래서 그 선크림을 하나씩 사서 내가 3만원 갖고 5만원 갖고 싶은 분들한테 하나씩 선물로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농부의 법칙대로 하려면 어떻게 하세요? 제가 시골도 잘 알아요. 봄에는 씨를 뿌려야 돼요. 씨를 안 뿌리고 가을에 아무것도 없어요. 씨를 뿌려야만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씨를 심는 마음으로 선크림을 사서 제가 여기다가 축 겨를 쓰시고요. 겨를 쓰고서 축하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스티커를 요만하게 만들었어요. 선크림이 여기다가 딱 붙였어요. 붙여가지고 3만원 갖고 오신 분들한테 밥을 먹고 가면 22,500원. 그럼 7,500원 남죠? 그런데 선크림 14,800원짜리를 하나 주면 15,200원이 남더라고요. 저는 이분들한테 밥 안 먹고 가는 분들한테 선크림을 하나씩 드린다고 그랬더니 그분들이 선크림을 써보시고 너무 좋다고 홍보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30만원, 50만원 주는 롤캐들한테는 제가 화장품을 한 세트씩 선물로 줬습니다. 그랬더니 발라보고 100배나 좋은 화장품이 나왔다고 그래갖고 그때 줬더니 써보고 좋다고 소개를 해줘갖고 지금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지금은 일본에 제 파트너가 몇백 명 있어요. 엄청이 많아요. 그래서 일본까지 갔는데 그 일본에서는 어떤 아줌마 애견마가 조선 중에 한 명이 29살짜리가 제가 본부장이었을 때 왔어요. 김형아라고. 근데 이 사람이 조선 중이다 보니까 되게 좀 의심이 많더라고요. 그래갖고 저는 밥해놓고 기다리고 밤 10시에 왔는데 현행판인 것 같아서 혼자 왔어요. 여자 아가씨 혼자. 그래서 그때 밥을 내주고 이렇게 어서 오라고 하니까 왜 그래요 왜 그래요 막 이러면서 막 엄청나게 막 사기당한 것처럼 막 그렇게 의심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 한 사람을 잘 해서 가르쳐서 보냈더니 지금 그쪽이 일본이 더 크고 있어요. 엄청 한쪽이 큽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젊은 분이 하다 보니까 거기는 거의 다 젊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말 한마디 못했던 세탁소 아줌마가 일본까지 가서 제가 강의를 하고 왔습니다. 근데 거기 처음에 갈 때는 막 겁나더라고요. 외국까지 가서 제가 어떻게 강의를 하나 했는데 가서 보니까 너무 잘하고 있고요. 엄마, 딸을 시집 보낸 친정 엄마가 딸의 집에 가보니까 밥도 못 해먹을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너무 잘해놓고 살고 있는 거죠. 그런 기분이고요. 진작 와보지 못한 게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네 군데를 다니면서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제가 강의를 하고 왔어요. 그랬더니 너무너무 고마워하고 거기가 지금 잘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우리 8살인데 한국말 아플까? 아니, 일본말 괜찮아요. 잘하는데 통역을 해요. 옆에서 통역을 해요. 일본말 통역을 해주고 지금 얘는요, 한국말 조선족이라 잘해요. 그리고 거기에 우리 지금은 제가 본부장이 돼 이 사람을 해올까 했는데 지금은 똑같은 총장이에요. 총무부장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박영웅 총장님이 6번이세요, 6번. 저희 스폰서님이 25번이세요. 저는 838번이에요. 누가 먼저 성공해요? 다른 네트워크는요 절대 이분을 추월 못해요. 절대 이분을 추월 못해요. 지금 똑같아요. 나란히 섰습니다. 여기도 총장, 여기도 총장, 여기도 총장. 오히려 제가 이분보다 훨씬 먼저 갔어요. 저는 2년 전에 갔고 이분은 엊그제 갔어요. 우리는 먼저 갈 수 있어요. 거북이가 토끼를 이겼듯이 먼저 갈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작하셨다고 오늘 새로 오신 사장님, 나는 이제 오늘 왔는데 저 총본부장을 언제 따라가?
아이고 따라갈 수 있어요. 저는 여기 가면 설시였다. 여기까지밖에 안 못 들리는 정상이에요. 여기가 정상. 그러니까 산이도 여기가 정상인데 어디를 더 올라가? 올라갈 게 없는데 여기 설시였다. 설시면서 새로 오신 사장님들을 잘 손잡아줘요. 그럼 여기가 이제 일곱 계단을 올라가야 돼요. 다 똑같이 7계단 올라가라고 줬지 회장님이 여러 곳이라고 안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차례차례 올라오시는데 올라가면 되는 겁니다. 행복의 사다리를 부모한테는 다 주셨어요. 그래서 사장님들 연세 걱정하지 마세요. 숫자에 불만합니다. 연세 드신 분들 이는 닦죠? 머리는 감으시잖아요. 다 쓰는 제품이에요. 다 소모품이에요. 그리고 우리하고 회사하고 영구 독점 계약을 해놨어요. 아무도 주지 말고 내 명의만 주라고 해놨어요. 그래서 딴 데는 안 줘요. 지금 이제 가지, 호박, 뭐 오이 다른 거 전부 다 애터미에다가 런칭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장님이 만약에 농사를 지셨어. 오이가 1000박스 이거 따면 1000박스 어떻게 80원? 이거 갖다 80원. 근데 우리 사장님은 오이를 100원에 팔아야 돼. 100원. 근데 농수산물 시장은 얼마예요? 600원, 700원이 돼요. 그죠? 이 사람은, 이분은 농사를 짓느라고 몇 개월 수고해서 졌어요. 그냥 하루도 아침에 똑딱 짓고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은 100원밖에 안 받네. 여기는 넘기고 하니까 600원이 돼버렸어요. 500원이라고 저는 그냥 중간에 날아가는 돈이에요. 여기 회장님 어떻게 하실 거냐? 이분한테, 농사 지신 분한테 300원을 드릴 거예요. 그럼 고마워요. 100원이 아니고 300원을 드리고 택배회사를 직접 여기다 연결해갖고 1000박스 한정판매 하면 핸드폰으로 클릭하면 딱 집 앞에 오는 거예요. 가지, 호박, 상추 다 그렇게 하실 거고요. 모든 상품이 애터미를 통하지 않으면 런칭할 수가 없을 정도로 되게 많으십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 라텍스 비계가 런칭이 됐는데 라텍스 비계 다른 산 사람 많아요. 외국 갔다 오신 분들마다 거의 다 라텍스 비계 파오십니다. 그런데 애터미에서 이번에 통장 비계가 런칭됐는데 만들지를 못할 정도로 금방 팔려버렸어요. 품절돼버렸어요. 또 운동하는데 또 품절됐어요. 이렇게 우리는 런칭만 하면은 금방 없어지는 그런 회사거든요. 워낙 그만큼 회원들이 많고 그런데 그 비계가 다른 데서 직접 거기 가서 사오시면은 거의 10만 원 넘더라고요. 저희 요번에 저희 딸내미가 여행 가갖고 이제 엄마 아빠랑 같이 국장 여행을 갔더니 그걸 사주더라고요. 아빠 칠순잔치 에이블을 선물로 드린다 하며 이분하고 다 같이 샀는데 그 비계가 10만 원 넘어요. 애터미 가족은 조금 더 싸게 깎아주더라고요. 근데도 비슷한데 우리는 65,000원이에요. 그보다 더 준대. 그래서 이게 회장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다 똑같이 만들었는데 그런데 내가 벼보니까 그 냄새가 난다. 국물 냄새가. 그래서 그 고무 냄새를 좀 없애는 방법을 해봐라 해갖고 우리 한경수 실장님이 거기 가갖고 두 달 동안 살았어요. 그 공장에 가서 내일부터 런칭만 나가는데 회장님 안 된다 냄새가 나. 그래서 두 달 동안 거기 가서 살아갖고 그 냄새 나는 거를 잡고서 런칭 시켜서 이번에 출시된 건데 출시하자마자 바로. 이렇게 우리는 절대 제품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제품이나 런칭하시지 그냥 아무거나 런칭하는 게 아니세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이 애터미가 처음부터 돈 많이 될 줄 몰랐는데 정말 100만 원만 벌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했는데요. 3개월 만에 제가 다이아몬드 가니까 570만 원을 하고요. 11달 만에 제가 샤론도주 국장을 갔습니다. 박도가 국장이죠. 그런데 1070만 원을 했어요. 그래서 생각을 경영한 게 뭐냐면 제가 명절 때 갔어요. 10월 4일이 이번에 이제 추석이죠. 근데 저는 2월 13일이 설이더라고요. 설날. 설날에 직급을 가려고 제가 생각을 했어요. 나는 이 애터미에서 영업 돈 벌어갖고 5억이라는 빚을 갚아야지 그분들한테 고맙게 빌려준 분들한테 원수를 갚으면 안 되니까 화산신청 하라고 해서 안 했어요. 제가 화산신청 하면 돈 안 들고 15만 원이면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안 했어요. 왜? 어떻게 나한테 우리한테 고맙게 빌려주신 분을 어떻게 원수 화산신청을 하냐. 그럼 원수가 되잖아요. 내 돈 껴먹으니까. 그래서 저는 안 하고 내가 갚다 못 갚으면 우리 딸내미들한테 갚게 하고 난 죽을 거다. 그러니까 내 절대 나한테 화장실 하지 마. 따라가지 마. 안 했더니 그래서 이렇게 착한 다단계를 만난 것 같아요. 지금은 그분들한테 빚을 많이 갚고 있고 제가 그분들이 저한테 뭐라고 하시냐면요.
대내가 네가 잘 먹고 잘 살고 흥청망청 살았으면 내가 보수를 한다. 그런데 여동생 살리려고 그렇게 오픈 것도 제대로 못 쌓이고 정말 농사하면서 착하게 살고 우리가 어떻게 그런 일을 당했냐 하면서 불쌍하다고 오히려 내가 언제까지 기다려줄 테니까 열심히 이 사업 해놓고 돈 벌으라고 날마다 저를 위해 기도하고 있대. 데려다 사업 잘 되게 해주라고. 그러면서 그분들이 기도하고 계시면서 저한테 잘 되게 해주시면서 그분들이 지금도 한 달에 100만원씩 100만원씩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한 3억을 좀 넘게 갚았더라고요. 지금도 조금 남았는데 작년에 12월달에도 한 분이 이제 저를 뭐라고 하더라고요. 12월 말에 제가 만나자고 해갖고 고민하더라고요. 저희는 여동생 5천만원 빌려주시거든요. 근데 이제 돈 내놓으라고 어떻게 하나 싶어갖고 갔더니 대리사가 이 애터미를 얼마나 사업이 잘 되는지 모르지만 언제 그 돈을 다 갚겠냐, 2천만원 탕감해줄 테니까 3천만원만 한 달에 100만원씩 갚아라 이러시더라고. 얼마나 고마운지 저는 막 그냥 막 우리 신랑이랑 같이 가자고 했어요. 그럼 당신이 같이 가. 나 안 간대요. 자기는 당신이 안 가면 나 떨려가지고 저기 아니고 빨리 옆에 앉았기만 하라고. 그러면서 한 30만원을 찾아가고 갔어요. 좀 우리 왕자한테 조금 밑에 쓰시라고 하려고. 그런데 그 말을 하시면 2천만원은 탕감해질 테니까 3천만원만 한 달에 100만원씩 갚으라니까 얼마나 고마운지 막 절을 하다 싶어갖고 감사하다고 그래 다음 달부터 100만원씩 갚아드릴게 해서 지금도 100만원씩 갚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5억이라는 빚을 그냥 얼른 갚으려고 했으면 다 갚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을 제가 사업을 안 보고 장사꾼이로 하려고 했으면 그냥 다 갚고 나안하면 돼요. 빚 갚고. 그런데 지금 제가 총공장이 갔지만 2-3천만원씩 벌지만 더 단장을 위해서 또 임페리얼까지 가려고 하니까 조직을 위해서 제가 제투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마중물을 붙지 않으면 뽀뽀시 하면 절대 물 안 나옵니다. 그래서 마중물을 부어가면서 물을 뿜었어야지 그냥 내가만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면 네, 제가 이제 더 직구를 못 갑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지금도 밑에 파트너들이 지급한다고 응원해 드리고요. 그래서 이 용두산 됐다가 정말 요번 기회에 옛날에 그 4년 전에 했던 거 다 지워버리시고 지금부터 새로운 벽돌을 한 장씩 쌓아간다 생각하시면서 애터미를 오늘부터 시작한다. 다시 시작한다. 그러면 지금 시작해도 안 늦으시고요. 더 빨리 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은 기초공사 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아무리 집을 빨리 지려고 해도 딱 이 공부리가 말리지 않으면 절대 집을 지을 수 없어요. 그냥 지금 모래와 집집은 다 무너지니까. 그럼 지금까지는 공부리를 쳐서 이제 다 말랐다. 이제 HBB로 올라가면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용수가 된다가 우리 오늘부터 재심합력 해갖고 한번 이 사업을 열심히 한번 해보자. 그런데 열심히만 한다고 되는 사업 절대 안 해요. 우리 최민수 사람이 열심히 했다 이런 게 안 돼. 우리는 그렇게 하는 사업이 아니에요. 열심히는 한심이가 열마리가 모이고 열심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파는 제품이 누가 파는 제품이고 요번에 지금 가는 사람한테 몰아주는 거예요. 제품은 가져가면 돼요. 제품은 가져가고 PB만 이걸 빌려주는 거예요. 옛날에 어른들 여기 어른들 계시니까 옛날에 이 집에서 따르려는데 그럼 이 집 1년 농사지고 다 기둥불이 빠져버리고 우리 집 다 굶어 죽고 딸 실분해버려. 그럼 어떻게 해요? 10,000원, 20,000원 갖다 주신 게 왜 갖다 주신 거예요? 그 집 굶어 죽을까 봐. 우리가 17만 보태주자 해갖고 그래 보태주셨죠. 돌아가셔도 그 아름다운 전통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분이 직급을 갈 때 너나 가라 봐. 나는 몰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용주장 센터에 계신 분들 다 아이고 요번에 누가 직급간대야 우리가 거기다 몰아주자 해갖고 이렇게 몰아주는 거예요. 그럼 이분이 바로 직급을 갈 수가 있어요. 왜? 여기를 한쪽만 하면 되니까. 근데 양쪽 다 해갖고 가면 못 가요. 그래서 위에서도 내려주고 여기 밑에서도 같이 해주고 그러면 내가 요번에 만약에 최미숙 씨가 간다고 할 때 최미숙 씨 밑으로 내가 도와준 PB가 50만 피요. 그러면 제품을 가져가고 50만 PB는 우리 사장님 갈 때 최민숙 씨가 주는 거예요. 그걸 갚아줘. 한 달에 두 달에 팔아서 여기 파는 게 있잖아요. 주문 들어오는 게 있잖아요. 그걸 갚아줘. 그리고 혼자는 절대 못 가니까 누구가 간다고 하면 그분을 한쪽을 위에서 선서들이 30만 50만 100만 100만 도와주는 거예요.
붙여서 도와주러 안 왔거든요. 근데 내가 도와주지 않고 너 가나가 나면 아무도 못 가요. 그래서 나는 언제 갈 거고 나는 언제 갈 거고 언제 간다는 계획서를 써서 내시면 우리 센터장님, 박덕광 국장님, 또 이렇게 부영호 팀장님, 또 최민수 팀장님 이런 분들이 다 도와주시는 거예요. 도와서 여기를 만들어주면 100만 원을 보름만에 타는 거예요. 100만 원을 보름만에 타다고 보너스가 줘요. 하루에 7만 원씩 8번을 주고 또 48만 원 정도를 회장님이 주셔요. 고생했다. 수고했다. 그 보너스를 타서 여기 센터에서 장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두 달에 한 번씩 꼭 용수산 센터에서 승급 잔치를 해야 돼요. 그러면 잔치를 하고 자꾸 잘 된다 하면 동네 사람들이 몰려와요. 아름다운 향기가 나면 몰려오는데 나쁜 지독한 냄새가 나면 다 도망가요. 제가 어제 엄청 화났었어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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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